안녕하세요. 애벌레 놀이터 TV 돌멩입니다. 만 5세 겨울 곰숲 인디언 놀이송을 함께 알아볼게요. 먼저 유아들을 두 부족, 동화에 나오는 버팔로 부족과 이글 부족으로 나누어서 진행해 볼게요. 처음엔 인디언, 인디언이 반복되지요. 이 인디언이 반복되는 인디언 박자가 놀이송의 기본 박자예요. 인디언, 인디언 이렇게 말을 반복하면서 간단히 박자를 맞추시면 돼요. 그럼 이 인디언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? 저처럼 이렇게 걷듯이 손, 두 팔을 자연스럽게 걸어가며 인디언, 인디언 머리도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해줘도 되고, 그리고 아이들은 이 기본 박자를 몸에 충분히 익히고 나면 어느 수업에서든 인디언, 인디언 하면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놀이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그 다음 한번 들어볼까요? 이번엔 부족 이름이 나왔어요. 이 부족 이름, 이 놀이송에는 두 가지 부족 이름이 나올 텐데요. 이 부족 이름 때문에 선생님들은 놀이송 시작 전에 우리 반 아이들을 두 부족으로 나눠주세요. 버팔로 인디언이 나왔죠? 버팔로 인디언이라고 하면 버팔로 부족 친구들만 오오오 하면서 소리로 답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이후에 똑같은 패턴으로 이글 인디언이 나와요. 그러면 또 이글 인디언, 이글 부족 친구들이 다 같이 오! 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답하면 돼요. 인디언. 이글로 인디언. 인디언. 자, 이번에 들으셨나요? 이렇게 두 부족이 함께 나올 때는 그 두 부족이 다 같이 소리를 내요. 이때는 교사가 두 부족의 이름을 함께 부르지 않고 우리 반 인디언에서 자, 연습 인디언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아이들이 다 함께 부족의 소리를 낼 수 있겠죠? 그 다음 들어볼게요. 인디언 숨어 숨어가 나왔죠. 숨어가 나오면 아이들은 사냥할 준비를 하면서 몸을 멈추고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. 이때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숨어라는 말에 맞는 동작을 함께 정해서 그 동작으로 해주셔도 됩니다. 저희는 한번 이렇게 멈춰볼게요. 숨어!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? 인디언. 잡아! 잡아! 이제 사냥을 할 시간이에요. 멈춰 있었던 아이들이 움직여서 잡는 시간입니다. 교사는 동물을 제시하고 아이들은 그 동물을 잡아요. 이때 동물이란 건 꼭 동물처럼 생긴 게 아니어도 방울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 자연스럽게 인디언이 돼서 몸을 움직여주세요. 인디언 인디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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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팔로 인디언, 오! 인디언, 인디언, 인디언은 반복하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. 이글 인디언, 오! 신나게 소리를 지르면 정말 재밌겠죠?
인디언. 공주 인디언. 인디언, 인디언, 인디언.